4,280만 원에 이 가방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와, 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2천만 원이 남아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깜봉 전만의 이제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핑백은 흰색으로 줍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오늘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에르메스 매장 가고 그리고 샤넬 깜봉 본점도 갈 거고 마레지구 가볼 생각입니다. 마레지구에 뭐 빈티지 샵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아파세라던가 혹은 메종키친의 이런 매장들과 슈프림 매장도 있어가지고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아파세 APC?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에르메스 매장 갈 거고요. 저 매장은 수영장을 개조해서 만든 매장인데 지하로 뚫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사입은 이제 에르메스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10시 반에 오픈인데 살짝 늦었어요. 네, 들어갈까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향수 같은 거? 에르메스 향수도 되게 유명하죠? 네. 이런 거는 사서 팔면 안 돼요.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요거가 이제 에르메스에서 팔찌 잘 나가는 클리가슈라는 모델이고요. 이런 팔찌도 여름에는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건이 안 팔리면 그대로 재고로 남기 때문에 재고로 남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에르메스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취급할 때는 이제 유념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티가 안 나네요. 앞에 보시면 저 강아지 용품이랑 그리고 승마 용품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승마라는 운동 자체가 일단 고급 스포츠이기도 하고 이제 고급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에르메스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승마 용품이 에르메스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계산하고 포장하고 그런 이제 에르메스 박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중고나 이런 데 판매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완박 기준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박스를 판매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사가서 팔면 많이 남겠다 싶은 제품들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들 거기에서 보면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판매하는 양이라든가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가격들을 다 보고 그걸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르메스는 가방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에르메스에서는 구매자를 간단하게 심사를 해서 이제 가방을 판매를 하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시면은 DP되어 있는 상품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제 네, 요 제품은 이제 캘리백이라는 제품이고 지금 이게 3,600만 원인데 네. 이런 거 원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원가 자체는 매년마다 인상폭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 유럽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1,000만 원 이상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쁘죠? 네, 혼수로 되게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네요. 버킨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버킨백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렇게 생긴 게 버킨백인데 4,280입니다. 4,280? 이런 거는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추산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 가격 자체는 원가를 이제 구분 지울 수가 없는 게 소재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4,280만 원에 이 가방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업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가방이라는 거는 이제 200만 원이 넘는 상품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은 안 사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방을 저희가 살 수가 없겠죠. 네, VIP들한테만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진짜 운 좋아서 이런 거 하나 딱 사갈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2천만 원이 남아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르메스에서는 이런 가방 희귀템들을 얻기 위해서는 착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모든 옷들이나 신발이 에르메스로 통일이 된다던가 네, 그런 모습을 셀러한테 각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이제 에르메스에서 잘 나가고 있는 스니커즈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에르메스 자체에서 물량을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희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리셀 피가 붙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건 국내 매장에서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운이 좋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런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 인기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데, 오픈런을 한다고 해서 매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한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그러면 국내 매장에서도 오픈런해서 운 좋게 비싼 상품을 이렇게 딱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돈이 남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국내 백화점 돌아다닐 때 오픈런을 해서 구매를 하죠. 네. 국내에서도 저희는 꾸준히 사입을 합니다. 근데 국내보다 해외가 좀 더 사기 쉬우니까 나오는 거네요. 좀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힘든 만큼 더 기회가 많아요. 뭐 사시는 거예요? 여름 이제 장사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여름 신발 보려고. 여름 신발? 네네. 어떤 거 오란이라고 해서 슬리퍼? 이런 거? 딱 봤을 때 신었을 때 NMS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거 한번 보려고요.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잘 나가고는 있는데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남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 끝. Can I check? How much is it? It's a check.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사이즈 중에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사이즈별 가격도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이즈별로 좀 이제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Yeah. 하나 샀나요? 네, 하나 샀습니다. 오늘도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사이즈 샀습니다.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좀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려고. 여름까지 기다렸다. 자금이 여력이 좀 부족하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그렇게 묵혀두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셨대요. 뭔가 맞나보네. 지금 샤넬 매장 갈 건데 샤넬 본점이 있거든요. 깜봉점 갈 생각입니다. 네, 샤넬 깜봉점. 네. 이게 뭐 사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남자지갑 두 개 샀고요. 뭐 샀어요? 네, 저는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 슬리퍼 샀습니다. 웬만한 체력 갖다가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죠. 많이 고된 직업입니다. 네, 전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나그네 신세가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뭔가 여행하는 그런 느낌은 이럴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하려면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 중요하죠. 이리 오세요. X표 써 있는 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깜봉거리라고 여기도 명품거리가 많습니다. 샤넬 매장도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샤넬 매장이고요. 깜봉 본점입니다. 네, 여기서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뭐 매장에 물건도 많기는 한데 쇼핑백이 달라요. 박스 포장지도 깜봉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흰색으로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깜봉점 이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하게 포장을 흰색으로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걸 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포장지 값이 조금 더 비싼 거네요. 그렇죠. 감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성값 얼마인가요? 감성가 1% 정도 붙지 않을까요? 감성 중요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손님들이 엄청 쭉쭉 다녔어요. 각종 나라에서. 아니? 가자. Thank you very much. 이게 포장지 색깔이 흰색이네요. 깜봉점만의 이제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핑백은 흰색으로 줍니다. 이 카멜리아 색깔과 동일한 이제 흰색으로 나왔고 여기에 이제 깜봉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페셜. 네. 그래서 이 깜봉점에서 산 상품을 팔 때는 좀 정가품 소명에 대한 고객의 의문이 조금 덜한 경향이 있기도 해요. 여기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소에 일단 짐 먼저 갖다 놓고 샹젤리제 거리 가서 몽클레어랑 루이비통 매장 방문할 예정이고요. 꼬레죠.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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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루이비통 떼다가 중국에다 팔면 안 돼요? 부피가 작은 것들로 캐리어를 꽉 채웠을 때 뭔가 효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계라든지 보면 저기에 뭐 태그웨어, 네. 오메가, 뭐 롤렉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로 꽉 채워놓으면 더 좋지 않나요?